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대 입시 이선생입니다. 자, 오늘 또 두 번째로 학생의 연락이 왔습니다. 가천대학교를 궁금한 학생이고요. 그 학생의 유엑스진 학생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조금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국어는 낮은 5등급이고요. 영어는 4등급이었을 때 가천대학교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셔서 가천대학교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천대학교 체육학과는 실기의 비중이 좀 높은 학교이긴 하죠. 그래서 커트라인은 저희가 820점이라는 커트라인을 잡고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류엑스 진학생의 수능 성적은 244점. 자, 일단은 올 만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올 만점이라고 가정하고 입력을 하게 된다면 자, 844점이라는 성적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되는데요. 자, 백일력과 유연성은 누구나 다 만점을 받기 때문에 십자 날리기에서는 대략 1감 정도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적이 조금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1감 정도 잡고요. 자, 서전트를 대략 한 76 잡아보겠습니다. 자, 76만 돼도 820점이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 820점이 나오려면 대략 77. 십자 날리기 13.2초에 1감. 백일력은 만점, 유연성은 만점, 서전트 점프를 총 3감, 이렇게 해서 총 4감으로 이 학생은 821.5점이 나오는 거고요. 류엑스 진 학생이 합격을 하게 되려면 이 정도의 실기는 되어야 안정적으로는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에도 학생들 이제 뭐 성적을 알려주시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실기